예, 반갑습니다. 현류 디스플레이 디자인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폐를 살려내는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이야기 때 폐를 살리는 지압법을 이야기했죠. 약지손가락을 잘 다스리면은 폐의 기능이 좋아지고 폐 안에 기관의 섬모작용이 활발해져서 노폐물이 빠져나온다 했죠. 건강한 사람의 손가락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건강지수가 나쁘고 4번부터는 거의 지체 장애인 수준의 손가락 형태예요. 손모양이 막 변하죠, 이렇게. 지압법은 간단하죠. 첫 번째 마디, 손가락 끝에서 첫 번째 마디를 좌우로 엄지와 검지로 잡고 손등 쪽으로 이렇게 쫙 휘면서 5~7분 정도 만져주면 호흡량이 점점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자주 지압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이 걸리는 이유는 환경적인 충격. 여기서는 지금 효모균이 체내에 유입되면은 이 백혈구가 다가가서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이 끌어안다가 자폭을 해요. 함께 자폭을 해서 녹아서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사와서 죽은 시신, 염증이 몸속에 많이 증가하면 할수록 적혈구 수치가 낮아지고 병이 생겨요. 그 사람마다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질병의 종류도 80억까지나 돼요. 살면서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될 숨쉬기 공부죠. 두 번째가 먹는 공부인데, 이 먹는 공부와 숨쉬기 공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흉부, 가슴이 압박이 되어서 오장육부가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숨쉬기 공부입니다. 첫 번째가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 가슴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복식호흡. 가슴을 수축, 팽창해서 하는 호흡인데, 흔히 내호흡하면 내가 숨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복식호흡을 하면 가슴과 배가 들쑥날쑥하는 호흡법입니다. 두 번째, 정내호흡이에요. 근데 숨을 쉬면 우리가 보세요. 가슴이 확장됐다가 숨쉬기만 해도 안에 오장육부가 이렇게 움직이죠. 보세요. 쭉쭉 왔다갔다 움직입니다. 정내호흡은 뇌가 정화됩니다. 1초에 한 호흡. 흔히 준비운동 혹은 운동 끝나고 나는데 숨이 찰때 하는 호흡이죠. 이렇게 하는 호흡. 이 호흡은 심신미약자,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현기증이 막 생겨요. 그렇게 하면. 왜? 심장에 뛰는 피가 내압이 높을수록 병이 생기죠. 근데 이 호흡을 하면 갑자기 머리에 있는 그 압력 높은 피가 위장 쪽, 위장 대静脈 쪽으로 내려오면서 일시적인 저산소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어지럽죠. 현기증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세 번째 호흡이 건강한 심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면 자기 주먹 하나 정도 크기밖에 숨이 들어갔다. 요거 평상시에 요거밖에 안 움직여요. 나머지 95% 정도가 이렇게 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장기 안에는 뭐 염증도 있겠지만은 죽은 바이러스, 곰팡이균, 세균, 뭐 개털, 고양이 털, 피부 각질, 미세먼지, 각양각색의
노폐물이 꽉 차 있는데 이 깊은 호흡을 하면서 깊은 숨을 최대한 끝까지 내쉽니다. 다시 그 최대한 들이쉬고 아주 숨을 깊게 하는 호흡법을 심호흡이라고 하죠. 폐를 살리는 지혜. 그 마지막 가장 좋은 호흡법이 바로 비흡 구배 호흡이에요. 비흡. 코로 흡입하고 구배 입으로 배출하는 호흡법인데 이 목이 여기 있죠. 목이.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흙 하고 죽습니다. 흙 하고 죽어요. 내뱉지 못하면 죽습니다. 후 하면은 장수합니다. 흙 하면 죽어요. 숨이든 음식이든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출, 내뱉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먹었으면 먹은 만큼 입에서 항문까지 8.5m의 길이에서 내가 양분을 어떻게 흡수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배출하고 양분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운동을 해서 노폐물을 빼낼 것인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단전저기가 움직이죠. 그 다음에 머리에 백회, 백회 밑에 있는 흔히 보통 수분골 하는데 두 군데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밑에는 아랫배가 움직이죠. 머리 쪽이 막 움직이니까 운동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적인 충격이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 위장이 탈락이 시작하면 숨의 위치가 자꾸 이렇게 올라갑니다. 특히 비역 구배 호흡을 생활화하면은 흡연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담배 다 피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10번 정도 입을 통해서 숨을 길게 10번 하면 담배 연기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잔기, 염증 이런 것이 같이 채올라와요. 그래서 폐를 오히려 되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비역 구배호흡, 비강으로 흡입하고 입으로 배출하는 호흡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 입으로 숨을 이렇게 쭉 입으로 숨을 쭉 내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내뱉는 것은 전부 독소예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독소가 빠지는데 이 나쁜 독소를 다시 코 쪽으로 보내게 되면 코가 마비가 돼요.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 공기를 정화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의 비강, 이과장치를 완벽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심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코 보면 코 위에 삼중동굴, 동굴이 세 개가 있는데 요 제일 위에 여기 상피세포가 있죠. 이건 냄새를 한 맡았다가 그 두 번째 맡으면 잊어먹어요. 그만큼 빨리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맨홀, 하수구 같은데 악취 있는 곳에 청소하러 혹은 일하러 들어갔다가 처음에 숨을 한번 덜 쉬고 이상해 하고 두 번 덜 쉬면 그때는 중독돼서 그 다음 그 지독한 냄새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다 그냥 죽습니다. 그만큼 이 코가 예민하기 때문에 나쁜 것을 코로 보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배출하고 코 쪽으로 코로 숨을 딱 들이쉬면 코에서 여과, 멸균, 살균 모든 것을 다 해서 깨끗한 공기를 폐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비협 구배 호흡의 효과입니다. 자, 이건 과학이에요. 잘 보세요. 목구멍은 이렇게 가는 목구멍은 이렇게 가늘죠. 이렇게 아주 가늡니다. 목구멍은 이렇게 가늘죠. 근데 입구멍이 이만큼 그럼 콧구멍 코의 기관 구멍이 이만큼 넓어요.
그래서 이 복식 호흡보다 비역구배 호흡이 두 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가 장치가 완벽한 코, 비강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내 용존 산소량을 높이니까 피부까지 유연해 줍니다. 그래서 내 보내는 숨에 비강의 장애를 제거하기 때문에 들숨에 바이러스 침공이나 그다음 세균 이런 것을 완벽하게 여과 살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뇌가 점점 맑아지고 집중력 사고력이 향상이 됩니다. 이 목구멍 가는 구멍으로 숨을 보낼 때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기관의 구멍, 콧구멍이죠. 이 구멍이 이렇게 하나를 해보세요. 흔히 여러분들 초등학교도 할 때 소풍 간다 어디 간다 하면 뭐 그 귀한 사이다 같은 거 하나 사 넣고 가죠. 사이다 그런데 이 큰 한 병은 먹으려면 배가 불러요. 그냥 먹다 안 되면 밑에 조금 남아있죠. 그럼 그 어떻습니까? 병에 먹던 빨대나 빨대 같은 거 딱 꽂아놓고 입으로 세게 울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빨대에서 사이다 밀입자가 분무기처럼 막 뿜어나오죠. 이 원리가 작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체역학자 베르누이의 정리죠. 비행기가 뜨는 원리, 양력의 원리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 숨을 내뱉으면 독소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만 그냥 가볍게 그냥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멍,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숨을 뱉으면 기관 안에 있는 바이러스, 세균, 염증, 개털, 고양이 털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쫙 빠져나와버려요. 이렇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위장에 있던 강산죽에 부패되고 썩어있던 각종 냄새가 그냥 쉽게 빠지니까 소화기관도 좋아져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나라의 구들장 원리도 이 원리예요. 이 원리입니다. 단계별 호흡 방법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비역구배 단순호흡. 그냥 생각나면 아 비역구배 호흡이 좋으니까 그냥 코로 좀 드시고 편하게 하세요. 이 호흡을 2, 3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왜? 이 호흡은 위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배고플 땐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배고픔이 지나고 밥을 먹. 배고프다는 게 위장이 가장 움직일 때죠. 뭐 2, 3일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이 호흡이 되고 나면 그 다음 2단계는 좀 깊게 해봅니다. 심호흡. 숨을 코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가지 세야되다가 다시 뭐냐 입으로 후 하면서 다시 또 10초 정도 참습니다. 이게 참는 시간이 길 시간 되면 자꾸 길게 할수록 좋겠죠. 심호흡 깊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입으로 후 할 때 관략근, 항문에 있는 관략근, 그 위장 관략근이 또 있죠. 두 개의 관략근이 있는데 항문 관략근만 딱 재주면 여기서까지 8m 길이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요. 이때 뭐냐 숨을 내쉴 때는 후 할 때는 단전을 딱 쪼아서 등 쪽으로 달라붙게 쪼고 후 하면은 몸 전체가 뜨뜻해지면서 뭔가 피가 막 움직이는 막 느낌이 나요. 이게 바로 3단계 호흡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강자 비협구배 하면서 단전을 쪼고 밀고 하면서 숨을 후 하는 대신에 하하하하하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협 코로 공기를 쭉 넣게 되면 코털에서 여과를 하고 진균 매균하고 살균한 공기가 쭉 들어가죠. 이때 뭐냐? 드시면은 이 신장 쪽, 등 쪽에 창균이 쫙 머리까지 시원하게 올라간 느낌이 납니다. 그다음 그것을 수성이 나죠.
물이 성화한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 길게 쫙 하면서 단전을 딱 쪼고 관략근을 쫙 쪼으면 어떻게 되냐. 머리에 있는 뜨거운 열 기운이 쫙 발끝까지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한 5회, 6회 지나고 나면은 막 땀이 뜨뜻해지면서 발끝, 손끝이 막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듯이. 왜? 적혈구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가 생기니까 전기를 만들어주죠. 그때 찌릿찌릿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이 호흡이 가장 좋은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등 쪽에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머리에 나있는 열기운을 손끝 발끝까지 내려오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자, 우리가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죠. 먹어서 생기는 위장병, 대장암, 뭐 위궤양, 장계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이 호흡을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후한 사람은 장수를 내요. 이렇게 하면 뭐냐, 서서히 폐활량이 증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몸속에 적혈구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이 빠지기 시작하면 체질이 바뀌면 유전자 구조까지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가장 많은 대장암이 예방이 되고, 그 다음 간, 비장 이런 것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원기가 왕성해지겠죠. 피부까지 유연해지고 생기 발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간단히 해보면, 첫째, 이 바른 자세로 앉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좀 잠시 참고, 길게 참을수록 좋죠. 입으로 천천히 후 내쉽니다. 최대한 내뱉어요. 이 95%의 잔기, 움직이지 않는 공기를 내뱉는 식으로 천천히 내뱉으면 됩니다. 단전과 함문을 좀 가장 좋은 호흡법입니다. 이제 1부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자, 신기하죠? 사람의 신체는 외부의 충격을 받아버리면 그 충격받은 부위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 염증이 오장육부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소장 위험하니까 손끝 발끝으로 보는데, 이게 바로 손에 모인 염증이에요. 그래서 이 농백허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폐의 염증을 다음 시간은 직접 빼내면서 손 따는 시연을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의학의 원리, 만병을 고치는 원리도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펴는 상권의 책입니다.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하권의 책이 또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책을 그냥 소설 삼아 읽어보니까, 와, 선생님 그거 참 재밌네요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다음 이야기는 몸속의 고름과 염증을 빼내어서 이 팬데믹 시대, 유행병, 호흡기성 질환 시기에 숨을 쉬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염증을 빼내는 방법, 치료법과 예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아까 하하 호호 있죠? 하하하하 자주 해보세요. 기운 생동합니다. 짧은 혀소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일상 되세요.